지금 강정이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째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강정에 올해 두번 다녀왔어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뭐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평화운동가 분들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요. 그 아름다운 해안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막 평탄화 작업한다고 이렇게 막 폭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너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꼭 힘내시고 강정 예, 지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해군기지가 건설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건설되고 있으니까 중단됐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마을 주민들이 서로 상처 입은 것들 다100% 치유되진 않겠지만 서로 같이 화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정 주민들 지지합니다. 화이팅! I think you guys are doing a good job so far. So I think you guys can keep on, and especially for those government official and their official saying, for the military base there can boost the economy up those line. I think you guys know that already is line. So don't give up and keep. Stand on your ground and fight. Continue fighting. 부디 큰 보살핌과 은혜를 내리시어 강건하고, 그래서 희망의 싹이 파릇하게 움트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제주도에 계신 여러분들, 좀 요즘 좀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늘에 다 복을 빌어 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 모아서 아주 좋은 마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강정 사람들 너무 멋있습니다. 강정 사람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부디 건승을 빕니다. 강정 화이팅! 화이팅! 강정, 강정, 화이팅! 땅위로 내려오신 합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와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럼 힘찬 박수 함성으로 앞을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주시며 대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드립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받고 사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군대를 만들면 걱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리, 여러분들 30초면입니다. 30초만 들으셔서 서명. 강정마을! 아, 네. 아, 네. 옮기려는 미군 기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네, 강정마을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싸움하시고 더군다나 추위가 몰려와서 많이 지치신 분들. 강정마을에 하지만 들었으면 안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언젠가 꼭 승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추위 여러분들의 열기와 힘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제주도 미군기지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 땅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래서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고, 이런 기로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강정을 비롯한 그 어떤 곳에도 한반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대기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지가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꼭 시간을 내서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아는데요. 심적으로도 힘드실 거고 또 물리적인 충돌도 많아서 희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힘을 내시고 이 정권이 박대열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수사 반대 강정마을 사랑해요. 강정마을 짱이다. 강정마을 힘내요. 파이팅. 크롬비 파이팅. 강정 파이팅. 파이팅.